몇 살에 시집 오셨어요? 19. 19에. 올해는 아흔, 19에 시집 오실 때, 그때 중매지요, 뭐. 연애 안 했지? 중매지. 중매지? 예. 그때는 저 어른들이 결혼해라 하면 하는 거죠? 그렇죠. 어? 가라 하면 가는 거. 근데 그 신랑이 누군지 알았지? 얼굴 다 알고. 몰랐어요. 몰랐어요? 몰랐어요. 처음 어디서 만나셨어요? 첫날 밤에만 만나 본 거지 뭐. 아 그래요? 그 전에 저 이게 얼굴 안 보고? 아 결혼 노인네들끼리 이렇게 저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그 자리에서 사주를 써가지고 그 전에 사주만 쓰면 예예 예. 식구가 되잖아. 사주 좋았대? 예. 그래 사주 써가지고 참 옛날 얘기예요 그죠? 예.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어. 70년 전 이야기가 어제처럼 생생하신가 봅니다. 아, 여긴가구나. 이틀 전에 설치해 두었던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요. 그물 올라왔네. 의자. 의자. 장어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. 장어 있을 것 같아요? 네. 이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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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어가 씨알 좋은 장어가 어망에 그득한 것이 오늘 어복이 들었네요. 이야. 또 나오는 거예요? 또 나와? 예. 어때요? 더 무거워요? 호수가 허락한 만큼에 만족해야 하는 강망 어업. 어머니가 젊었을 땐 매운탕을 끓여 팔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떠나고 어머니도 일손을 놓은 지 오래입니다. 그래도 충주호는 이수환 씨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 준 곳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데요.